아이고, 이거 뭐 클리닝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엄청나게 꼈네요. 엄청나게. 여기가 특히 많이 끼는 구간이라 요 구간만 청소해줘도 불이 안 나요. 안녕하세요, 장윤석입니다. 오늘 찍을 영상의 차량은 BMW X3 차량, 요 차량이고요. 요 차량이 엔진에서 이상한 소음이 발생이 된다고 입고가 되었어요. 그 엔진 소리를 한번 일단 들어볼게요. 자, 차량은 지금 연식을 보면요, 2011년식 BMW X드라이브 30D 차량이에요. 현재 지금 주행 거리를 확인해 보려면 실을 오늘 해보면 168,749km를 탄 차량이에요. 주행 거리랑 연식이 조금 있기는 한데요, 엔진이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시동을 일단 걸어 보고요. 뭐 여기서 들을 때는 별다른 이상 소견은 없어요. 자, 여기서 지금 현재 소리가 조금씩 들려오고 있어요. 아, 지금 차량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잘 안 들리는 관계로, 아이고, 아이고. 자, 들리시나요? 제가 녹음기를 앞에다가 대고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나는 녹음기의 위치를 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들어보면 뒤쪽으로 갈수록 엔진의 소음이 되게 커지고요, 주기적인 소음이 나요.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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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특히 이쪽 편이 갈수록 소리가 더 많이 나고요. 현재 이 차량의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음이 타이밍 체인이 늘어진 걸로 판단이 들어요. 타이밍 체인 소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통 차량은 N47 엔진이나 N57, 이거는 지금 3000cc 디젤이니까 N57 엔진인데, N57과 N47 엔진이 타이밍 체인이 동일하게 사용을 해요. 체인 가이드 한두 개 정도가 약간 다른 모양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품들은 다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N47에서 2.0 엔진에서 나오던 그 체인의 문제들, 고질병들, 그것들이 3.0 엔진에서도 고스란히 재현이 되고 있어요. 대신에 차량의 판매 대수가 좀 적은 관계로 뭐 N47 엔진만큼 막 많이 이슈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타이밍 체인 문제가 상당히 많은 엔진 중에 하나예요. 사실상 뭐 체인 텐셔너 리콜 외에는 다른 리콜이 없는 실정이고요, N47과 동일해요. 요 차량 이제 엔진 내리는 것과 작업하는 영상들을 다시 한번 좀 찍어 볼게요. 일단은 소리 잘 기억해 두세요. 작업 전에 엔진 소리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작업 후에 다시 한번 소리를 녹음을 해 볼게요. 자, 이 차량의 경우는 일단은 차주분께서 동영상을 촬영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지금 차량 넘버도 전부 다 공개를 할게요. 지금 현재 주변에서 이렇게 소리를 들어보면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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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나요. 전형적으로 체인이 늘어나서 타이밍 체인 텐셔너의 문제 또는 체인의 문제로 체인이 늘어나서 체인 가이드를 주기적으로 치는 소음이 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체인이 더 많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유격이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급가속을 하면서 체인이 넘어버리는 순간에는 엔진이 퍼져버리는 상황이 되죠. 이 차량은 2011년식 X3 30D 엔진의 이름은 N57 엔진입니다. N47 엔진과 동일한 엔진이에요. 기통수만 두 개가 늘어난 엔진. 작업하면서 나머지 동영상을 이어갈게요. X3는 이제 엔진 세훈이가 노래 부르면 안 봐. 이거 엔진을 탈거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시작했고요. 얘는 이제 엑스드라이브 사륜구동이다 보니까 엔진을 다른 차처럼 위로만 들 수는 없어요. 지금 아래로 내려야 되고, 아래로 내리려면 미션과 엔진 그리고 하체 멤버까지 통째로 탈거가 돼야 되는 작업이라 좀 다른 차에 비해서 조금 일이 더 많기는 해요. 일단은 탈거를 하고 있는 작업이고요. 이거 이 차는 체인뿐이 아니라 체인 교체하면서, 물론 체인을 확인해 봐야 되죠. 체인 교체하면서 DPF랑 흑기 클리닝까지 모두 같이 다 작업을 할 거예요. 엔진 마운트까지 전체 다 교환을 할 예정이고, 일단은 뭐 엔진을 내려놓고 나서 다시 한번 내리는 과정과 내려놓고 나서 다시 한번 영상을 이어가 볼게요. 엔진 미션을 하부로 내리려고 해서 보니까 이 쇼바가 오래 쩔어 있어 가지고 빠지질 않더래요. 그래서 지금 쇼바를 풀지 않고 여기 로암하고 텐션 스트럿을 풀러 가지고 엔진을 통째로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거의 다 내려올 때가 됐어요. 여기 보면 토크 컨버터 볼트도 미리 풀어 놓고 내려서 엔진하고 미션을 바로 분리를 해야 돼요.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이거 엔진을 내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네요. 엔진 몇 번 내렸었잖아. 네. 이 차를 내렸었나? 30D X3는 안 내렸어. X5 내렸었잖아. 네. 아닌가? 맞아. 여기에 미션이 됐을 것 같은데. 아니, 여기 딱 앞엔 닿지? 네, 앞에도 닿았어요. 뒤에는 안 닿지? 저거 미션 마운트 볼트 먼저 풀어주고. 다 풀렀고? 다 풀렀고? 다 풀렀고? 이제 엔진이 내려왔고, 지금 이 차량은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진과 미션이 동시에 하단으로 내려왔어요. 작업등 좀 줘봐. 일단 외관을 살펴보면 여기에 보면 로크한 커버에서 누유가 좀 상당히 많았고요. 타이밍 체인 쪽이 이쪽인데 커버에서 지금 누유가 좀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DPF는 뭐 클리닝을 할 거고, 엔진 마운트도 눌림 정도가 되게 심해요. 마운트도 당연히 바꿔야 되고요. 흡기 클리닝도 해야 될 거고요. 뭐 이쪽도 역시 마운트가 저쪽보다는 좀 덜해요. 항상 반대쪽, 조수석 쪽이 더 많이 눌림이 생기는 부위이기 때문에 프론트 디퍼런셜도 탈거해야 돼요. 미션 탈거하고. 일단은 요거 왜 볼트가 없지? 이거 네 위에서 풀었냐? 네, 위에서 풀었어요. 깜짝 놀랐네. 안 풀어져 있는 건지 알고. 일단은 요거는 N57D 30A 엔진이네요. 엔진의 형식이 이거 필터 하우징과 요 냉각수 플랜지까지 같이 다 교환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미션을 먼저 좀 탈거하고 상황을 좀 볼게요. 지금 댐퍼 뿌리는 아직 크랙이 별로 없고요. 벨트도 상태가 그렇게 뭐 나쁘지 않아요. 흡기 매니폴드를 탈거했어요. 흡기 매니폴드 탈거하고 나서 보면 흡기 매니폴드의 상태는 그냥 요만큼 탄 차량의 상태 같아요. 많이 꼈는데 그냥 많이 꼈다 그 정도. 아주 뭐 심각하다는 아니고, 흡기는 어차피 클리닝을 할 거고. 어디 한번 주둥이를 한번 보자고요. 저기고 나서 보면
아이고 이거 뭐 클리닝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엄청나게 꼈네요. 엄청나게. 여기가 특히 많이 끼는 구간이라 이 구간만 청소해줘도 불이 안 나요. 필터 하우징 가스켓하고 전부 다 교환을 할 거니까 얘네들도 다 탈거를 해야 돼요. 요거 특히 잘 깨지니까 요 놈은 필수로 같이 교환을 하고요. 자, 이제 쿨러 한번 볼까? 쿨러는 뭐 그냥 쏘쏘. 뭐 이 정도면 어차피 클리닝을 할 거예요. 자, 일단 카바를 벗겼는데요. 일단은 자, 한번 보자. 여기 타이밍 체인이 여기 살짝 보이고 여기서는 특별히 눈에 띄는 이상 여부는 없네요. 더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체인이 어떤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엔진 소리가 이상했는데 아 여기 늘어났네. 체인이 늘어났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놀아요. 카메라에 잘 안 비치나? 이 정도로 텐션이 없다는 거는 이게 절절절절절 하고 소리가 날 수가 있겠죠. 이러면 뭐 더 보내야 되지만 일단 이만큼이 늘어난 게 확실한 거예요. 야, 뭐 100%야. DPF를 탈거해서 클리닝 작업을 하고 있고 일단은 로크한 카바 벗겼고요. 아까 체인 뭐 늘어난 거는 확인했었는데 이쪽은 오일필터 하우징하고 다 탈거를 해서 이 부분들 가스켓 다 교환을 할 거예요. 오늘은 우리 막내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화를 내네요. 나 땐 말이야. 가자. 힘들다. 피곤하다. DPF는 이렇게 클리닝 작업을 거치고 있어요. 어차피 탈거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게 제일 좋죠, 사실.